이 영상은 픽션이며 실제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사랑하던 남편을 잃고 인간이 되지 못한 구미호 백화. 하지만 그녀의 복 중에는 이미 인간과 구미호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백화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여자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이름을 은비라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엄마와 단둘이 깊은 산속에서 지내야 했지만 은비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늘 인간 세상을 궁금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인간 세상에 나가 살면 안 돼요? 인간 세상이 그렇게 궁금하니? 그래, 너도 이제 꼬리를 감추는 돈값술에 능숙해졌으니 괜찮을 듯하구나. 하지만 인간 세상은 재미있는 것도 많지만 위험한 일도 많단다. 그렇게 백화는 은비를 위해 인간 세상에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가 저녁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간 사이 은비 앞에 웬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오, 독특한 냄새가 나는 귀여운 아이로구나. 누구세요? 아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을래?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많단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엄마가 낯선이는 따라가지 말라 하셨거든요. 착한 아이로구나. 그럼 엄마 말은 잘 들어야지.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너에게는 특별히 나의 힘을 나누어 주마. 아가, 이제부턴 내가 너의 엄마란다. 당장 아이에게서 떨어져! 응? 이 아이의 엄마인가요? 안 됐지만 이 아이는 이제 제가 데려가야겠어요.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우물한 요기가 느껴지더니 바로 너였구나. 아이들을 채가는 요괴 고획조. 이럴 수가. 당신은 구미호였군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저의 숙명. 아무리 당신이 구미호라 할지라도 방해할 수 없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의 요괴가 되었으니 그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할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내게는 아이가 필요해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보살펴줄 수 있어요. 어리석은 것. 너의 도끼로 인해 데려간 아이들이 보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것을 모르느냐? 그럼에도 이런 짓을 반복하다니. 당신은 몰라. 내 슬픔을. 어쨌든 방해하는 자는 모두 없을 거야!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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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이 안타까워 목숨만은 살려주려 했건만 명을 재촉하는구나. 월광청천! 캬! 역시 구미호의 힘은 엄청나군요. 아깝네요.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였는데. 은비야, 정신 좀 차려보렴. 은비야, 은비야! 고액주의 술법 때문인지 은비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고액주의 혈인술에 당한 은비. 과연 은비는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까요? MIM033 백여우 마스크의 탄생편은 2화로 이어집니다.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